네, 살인할 대상을 찾고 있어요. 그냥 무작위로. 이 사건으로 10년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 가족도 죽이고 별의별 회개한 짓을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정신 이상으로 판명돼가지고 또 10년형을 받고 또 풀려나게 됩니다. 10년이 흘렀고 이제 교도소에서 나오는 날. 만 alles zusammennimmt, so bin ich wohl mehr als die Hälfte meines Lebens hinter Gittern gesessen. endlich in Freiheit.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식당에 갔는데 여기서 이제 여자들 보고 막 갑자기 막 또 범행 충동이 막 바로 나오자마자 5분도 안 돼가지고. Meine Fantasie ist gleich mit mir abgefahren. 12. Ich habe einen Schuh ausziehen müssen. Den Schuh hat sie mir weggenommen. Was machen Sie? Dann habe ich sie geschlagen. Mit einem Gürtel und auch mit einer echten Peitsche. 네, 식당에서 못했는데 첫 번째 택시 여자 운전기사를 이제 신발 끈으로 죽였죠. 그리고 이제 또 아무 집이나 또 이렇게 걸어가다가 또 들어갑니다. 아무 집이나. 네, 아무 집에나 들어갔는데 약간 정신이 이상한 휠체어 탄 아저씨만 있고 가족들은 외출 중이었죠.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이
Aber sie sollte doch nicht ohnmächtig sein. Ich wollte sie doch erwürgen. Ich habe sie fertig gemacht.바지를 올리죠. 저 여자를 죽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집에 저 할머니랑 뭐 다 죽이고 세 명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차에다가 트렁크에다 실으려고 그래요. Ich habe mir einen neuen Plan zurechtgelegt. Nach der Tat habe ich mich sehr gut gefühlt. Es war mir leichter im Kopf. Ja, 살인하고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교통사고를 냈죠.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으로 경찰이 이제 따라붙게 되죠. 근데 얘는 이제 너무 흥분한 상태라서 다음 계획이 뭐냐면은 아까 그 갔던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그 여자들 두 명 이제 마저 처리하려는 얘네들. Ich war sofort voll drauf. Wie komme ich an die beiden heran? Von einem Unbekannten übernommen. Ich weiß nicht, wie das passiert ist. Der Moment war richtig spannend. Ich kenne den gar nicht. Alle haben jetzt Angst vor mir. Ich bin berühmt. 네, 1983년작 앵스트였습니다. 이게 이런 쪽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그 화제작이에요. 문제작이고. 근데 이것도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 보면은 좀 그런데 그래도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문제작.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이게 놀랍게도 실화예요. 그냥 거의 살인 기계죠. 살인 기계. 그냥 보이면은 막 죽이고 다니는 아무 이유도 없고 어렸을 때부터 그려왔던 어렸을 때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이제 커서는 이제 완전히 완성되는. 이 영화면은 먼저 그 카메라 워크, 카메라가 거기 막 카메라 워크만 봐도 그냥 시간이 훅 가버리는 뭐 그런 재밌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거기 80년도에만 가능했던 그 얘가 이제 그 애네 집으로 이제 쳐들어갈 때 유리창을 깨잖아요. 유리창을. 보통 이제 요즘 같으면 그런 유리 같은 거 이제 뭐 가짜를 쓰던가 뭐 스턴트맨을 쓰던가 그러는데 이때 이제 진짜 유리를 그냥 깬 거예요. 깨가지고 뭐 다치기도 하고 80년대만 가능했던 그런 거죠 이게. 이런 연쇄살인마 막 정신병 살인마 이런 나온 영화 고전 중에 옛날에는 이제 인터넷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저 사람이 연기자인가 실제인가 이렇게 막 무서워지는 그런 문제작들이 많습니다. 많지는 않고 한 5편 정도 대충 계산해보면 그 중에 제가 이제 한 이것까지 두 편을 지금 소개해드린 거예요. 전에 이제 그 게를문 사나이라는 영화 그 예전에 소개해드렸었죠. 게를문 사나이가 좀 더 잔인하고 좀 더 리얼하긴 한데 그래도 이 앵스트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특히나 그 몇몇 씬에서 아주 눈이 커지는 그런 씬이 있어요, 몇 개. 그러니까 뭐 이런 쪽 이런 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제 사건인데 이게 이제 보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갑자기 미쳐가지고 이런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지는 괴물이 점점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원래 그렇게 태어난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주변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된 사람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런 범인한테 뭐 선진국이라면서 막 무슨 뭐 교화시키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최고형을 때려서 이렇게 격리시키는 게 맞습니다. 영어도 한번 보세요. 실화라 그랬습니다. 실화. 예. 10년형 받고서 나오자마자 바로 그날 하루도 아니고 그날 바로 그냥 계속 범인 저질러 버리잖아요. 이게 실화라니까요. 실화. 교도소 나오자마자 바로. 예. 교도소에서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사회 나가면 이제 바른 사람이 돼야 된다. 뭐 기타 등등 막 했을 텐데 예. 소용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에 다른 영화 소개해드리겠습니다.